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대놓고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RC카의 커스터마이징 부품을 생산하는 H테크의 레더 그립 그리고 방향제입니다. 짠. 자,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순정 손잡이인 2열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H테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알루미늄 그립에 적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멋이 있지만 저처럼 손이 이렇게 건조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끌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알루미늄 그립의 특성상 여름이나 겨울처럼 온도 차이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을 경우에 약간 차갑거나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립을 달아놨었는데, 이러한 여러 고객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레더 그립을 출시했습니다. 레더 그립에 대한 설명은 굳이 이렇게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장착해서 질감이나 이런 걸 한번 느껴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했습니다. 지금 잡아보니까 엄청 그립감도 좋고 가죽 재질도 생각보다는 부드러워서 그립감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이런 가죽 그립이라든지 가죽 제품에 대한 호감은 원래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승하차 손잡이와 이 가죽 그립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왕이면 조수석도 하나 더 장착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제예요. 그냥 정말 예쁜 휠 모양의 방향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알루미늄 가공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영화 캐릭터라든지 어떤 특정 제품을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니크한 방향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는 이 불소음 방향제도 기성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넣어서 방향제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잠궈서 활용하시면 내 차 안에서 훨씬 더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끝. 차량에 손상을 가하지 않게 감싸 있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는 번호판 볼트예요. 미리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착된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휠 모양으로 된 번호판 볼트. 지금은 전국 난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번호판 볼트를 굳이 여러 번 빼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저 번호판 볼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녹도 많이 나고, 차량을 구매해서 그리고 구매한 이후에 하나둘씩 꾸미다 보면 이런 똑같은 제품들보다는 굉장히 특이한 예쁜 아이템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H테크 커스텀에서 제공해 주신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제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한껏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가죽 핸들 그립, 그리고 방향제, 그리고 번호판 볼트까지 H테크 커스텀 제품을 장착했습니다. H테크의 제품은 네이버에 스토어팜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혹시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H테크와 관련된 제품은 제 게시글에 안내 페이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뒷광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겁니다. 앞광고예요. 대신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제품 협찬을 통해서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유리나무 채널을 보고 계신 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리뷰를 한다거나 제품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광고비 전부 무료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나눠줄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이벤트로 증정을 한다거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협찬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품도 소개해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유리나무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재미로 하는 거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비를 받진 않았지만 일단 유료 광고 태그는 넣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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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